첫 번째 질문부터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오더를 발행해줬어요. 말씀드리니까 반성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소영재 TV의 신혁파입니다. 소영가로사의 홍쌤. 김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 지난 시간에 모셨던 김쌤 아시죠? 그리고 소년간호사 선생님들 아실 텐데 한 번만 간단하게 더 소개해 드릴게요. 4.6만 인플루언서 시작, 간호사와 일반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신 소년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얘기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자니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가벼운 형식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들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착한데 자꾸 자리 비어서 투약이나 검사가 계속 미뤄지는 환자. 자리에만 있어서 뭐든 다 하기 좋은데 병실에서 다른 환자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 사실 둘 다 쉽지 않네요. 아, 근데 굳이 고르자면 착한데 자꾸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자리를 비우는 환자분은 저는 계속 찾아가서 계속 설명드리고 진행을 시키거든요. 병실 분위기가 와해가 돼버리면 이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야, 저희 간호사는 혈당 검사로 하러 병실에 갔는데 환자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다시 와서 하다가 또 갔는데 없어. 그러면 이게 자꾸 미뤄져서 나중에 혈당 검사를 까먹어요. 그럼 또 전화 오잖아요. 의사가 전화, 예. 주치가 전화해서 왜 검사가 안 되냐 이러면 저희는 환자분이 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자리에 있는 환자가 낫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다른 환자랑 뭔가 트러블 일으키면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간호사로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리에 자꾸 비운다면 다른 의료진들하고 뭐 엑스레이 찍으러 온 분들이나 그런 거로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더 업무 강도가 더 저는 세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반성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검사나 투약이 미뤄지는 거는 제가 찾아가서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병동에 전화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된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랬던 제 자신이 첫 번째 질문부터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밝고 친절하신데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일하던 간호사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네,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을까? 네, 이거는 네.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네. 요 질문도 재밌네요. 매일 간식 사다 주면서 친절하지만 치료 협조가 안 되는 환자. 맨날 불평불만 컴플레인 투성이지만 치료 협조는 잘 되는 환자. 이거는 사실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 협조가 일단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치료 협조가 안 되는데 간식 사다 주는 분은 그 간식 잘 안 먹어요. 아. 두 분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고생하신다고 이제 간식을 사다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오지 말라고 해도 사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만약에 그 보호자분이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네. 달갑진 않죠. 네. 와서 뭐 욕하고 화내시고 해도 약자 드시는 분이 좋아요. 회진 갔을 때는 예예 괜찮다고 하지만 회진 끝나고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는 환자, 간호사에게는 다 좋다고 하지만 회진만 오면 이것저것 아프다고 하는 환자. 아, 빌런이에요, 빌런. 이 두 경우 모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의사와 간호사의 그 신뢰가 깨져요. 아, 맞아요. 그쵸? 이게 되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호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까칠해?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의료진 간의 신뢰도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사와 간호사 의견 제시는 통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간호사분들이랑 일을 하지만 일할 때는 못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밸런스 게임이니까 한번 제가 궁금한 점들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할 말 정말 반존대, 은근히 반말 섞어서 아니면 반말을 아예 사용하시면서 뭔가 기분이 네. 오묘하게 좀 나쁘기도 한데 근데 오더 바로바로 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깔끔하게 일하는 의사 항상 밝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아 이러셨습니까 하면서 오더 빵꾸 내고 처방 다르게 내고 해서 일 처리가 아쉬운 의사 어느 의사와 일하고 싶으십니까? 반존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
좀 나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일처리 깔끔하신 의사진은 모르겠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일처리가 버벅거리고 계속 에러가 생겨버리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맞아. 차라리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긴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직장은 그냥 일하러 왔으니까 일처리가 깔끔한 편이 낫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관계인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게 좀 전제로 깔려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환자를 볼 때도 그렇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회진 시간 10초 의사랑 환자 한 명당 회진 시간 10분 의사 누가 더 좋으세요?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시면 같이 따라가서 진료를 같이 이제 협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빨리 회진하는 경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요? 예. 오. 제가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각하면은 회진 시간 짧은 것보다 긴 게 좋거든요. 환자 수가 적고 중환자실은 환자 옆에서 간호사가 같이 일하는 물리적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회진을 들으면서 이렇게 멀티로 네. 이렇게 하는데 병동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또 환자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동안의 업무가 딜레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진이 짧은 게 좋을 것 같고 중환자실은 긴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중환자실에서만 일해봤기 때문에 저는 긴 게 좋습니다. 환자분은 회진 시간 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의사도 10분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사 결정은 긴 시간이라고 꼭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의사분들 중에 작은, 뭔가 조그만 것만 있어도 막 검사처 막 엄청 좌르륵 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아, 뭐 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육감으로 다 처리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느 선생님하고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 중환자실이다 보니까는 좀 세세한 거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육감적으로 해결하시는 의사 선생님보다는 좀 세세한 거에 관심을 들여서 처방을 내는 의사 선생님이 더 좋지만 한 번에 오더를 발행해 주세요. 저는 반대로 심장 시술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경험이 저는 이제 중환자실을 처음 왔을 때는 못 믿어. 솔직히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분들의 경험이 대부분 꽤 환자분들 예우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오히려 조금 더 나오면 됐다. 이게 업무 부서에 따라 진짜 갈리겠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소아과 있으니까 검사 하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세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감적으로 필요한 걸 딱 집어내서 한 번에 처방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이렇게 응급한 시술을 하시거나 수술방에서도 이제 서전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상황에서 육감적으로 빨리 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중요한 부서도 있겠네요. 아, 이거는 그렇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네. 의사들도 스타일이 좀 갈리더라고요. 병동에 계속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처방 이건 했다가 저건 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회진 돌면은 그냥 사라져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쫓아가서 선생님 이거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닌자처럼 사라지는 분들. 그러면 이 두 선생님들 중에 어떤 스타일이 같이 일하기 좋아요? 오더 발행이나 처치를 한 번에 하신다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딱 가시는 분이 더 좋습니다. 아니, 대부분 근데 스테이션에 앉아 계시면 한참 천천히 내시잖아요. 그리고 앉아 계시면은 간호사 선생님들 또 가만히 안 놔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항상 병원은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확성, 효율성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사사건건 계속 질문하고 오더 이거 맞으세요? 저거 맞으세요? 물어보는 간호사였어요. 그 대신 내 실수도 꽤나 잘 커버를 해줘. 반대로 나 오면은 아 교수님 오셨어요 막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막 이렇게 해. 근데 교수님이 뭘 하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너일 내일 딱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좀 확실해요. 차라리 이거 맞냐 저거 맞냐 확인하고 제 실수도 커버해주고 일을 같이 잘하는 간호사가 훨씬 좋습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은 못하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하면 이거 오히려 흑심 있나? 이것도 괜찮네요. 제가 김쌤에게 물어볼게요. 밥 시간 주고 오버타임, 밥 못 먹고 칼퇴. 네, 제 성향은 확실합니다. 저는 무조건 칼퇴. 근데 이게 병원 밥이 맛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병원 밥이 진짜 막 미슐랭급이야. 그러면 밥 먹으러 출근할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오늘 병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는데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업무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는 의료진이 되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확실히 여러 가지로 의사와 간호사는 정말 투덜투덜 하는 것도 많고 재밌게 노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환자가 건강하면 괜찮고 사이 좋다가도 환자분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직장에 왔고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소영재TV에 출연해주신 소년 간호사 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